차에 내리세요. 차에서 내리세요, 빨리. 뭐야? 네, 검문 불응에 도주하려고 했습니다. 차에서 내리세요. 아, 예. 수고하십니다. 아, 저 서부터 등록관 고용의사라고 하는데 어머니 상중이라 간단하게 한잔했네. 미안한데 한번 갑시다. 신분증도 없고 괜히 긴장하는 게 좀 수상합니다. 야, 무슨 게 뭐 말? 주님 뭐로 불러주세요. 아, 그냥 같은 경찰끼리 그냥 갑시다. 아, 그러니까 주님 뭐로 불러주세요. 76065. 네, 1265. 아무렇지. 그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 말입니다. 뭐? 뭐, 뭐? 14자리 부르셨지 말입니다. 근데 주민번호는 13자리지 말입니다. 이거 똑바로 적어. 똑바로 적었지 말입니다. 그 76062519. 아, 일단 차로 가서 확인하시죠. 뭘 차로 가요? 여기서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. 서에 전화해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. 아니, 가서 확인하시자고요. 아니,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해보세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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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놀라봐, 놀라봐. 사고 난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말입니다. 야, 이거 빨리 확인해보라고. 차로 가서 확인해보시라고. 야, 제 준비 하시면 곤란합니다. 트렁크 좀 열어봐. 예. 야! 야! 차로 가서 확인. 야, 이 새끼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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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신청하신 분, 화북경찰서 고관수경사 맞습니다. 준호형 왔다? 아닙니다. 너 나와봐. 야, 14자리 켜, 나와봐! 경신 현진. 야. 말 될 거야, 지금 나와. 알겠습니다. 어? 알겠습니다. 조심해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어? 예, 알겠습니다. 아. 왜? 선배님, 대리 불러가신 게 좋을 것. 아, 그게 아니라 오늘 일제히 달서. 아니, 근데 들어가시죠! 야, 14자리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, 이 새끼야. 야, 그만해, 그만해.